안녕하세요. 난쟁이로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 들고 나온 거는 요 박스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 올라가기 한 며칠 전에 아마 로지텍 휠 영상이 올라갔을 거예요. 부릉부릉. 그리고 여기 로고도 보시면 알겠지만, 로지텍 게이밍 라인업에 쓰는 모양이죠. 그래서 요 박스를 보내줬는데, 오늘은 요 박스를 오픈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개봉을 해보도록 하죠. 박스는 보시면, 약간 무늬가 들어있는데 뒤에는 아무 무늬가 없거든요. 여긴가? 여기도 아닌데? 뭐야, 여기도 아닌데? 뭐지? 뭐지? 뭐 때문에 넣은 거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뭘 암시하는 무늬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막 지나갈 때막 영상같이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뭘 암시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제 Play at Light Speed. 어디 쓰는지 알죠? 로지텍 무선 기술을 요 라이트 스피드라고 하죠. 딱 봐도 뭐가 들어있을지 대충 감이 옵니다. 뒷면을 보시면 적혀있네요. G50이 라이트 스피드. G50이 무선 들어있는가 보네. 근데 G50이 박스가 이렇게 컸었나? 아무튼 보도록 하죠. 또도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고요. Play at light speed. G50이 무선 소개합니다. 뭐시 1ms, 라이트 스피드 뭐 등등등등등. 큼지막한 스티커. 그리고 이거 뭐지? 조그만 스티커 두 개. 그리고 로지텍 스티커 하나. 그리고 Play at light speed 스티커 하나. 그리고 소개. 한글로도 소개가 돼 있네요. 2014년에 저희는 가장 인기 있는 게이밍 마우스 중 하나가 된 G50이 출시. G50이 유선이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몇 년이었지? 2018년이었나? 아마 그때 히어로 센서로 리뉴얼 한번 되고, 그 전에 출시된 거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건 뭐지? 이렇게 여는 건가? 오! 이거 LED 스트립 아닌가요? 컴퓨터에 꽂는 LED 스트립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꼽여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USB 케이블을 같이 주네요. 여기에 이제 LED 스트립을 이런 식으로 꽂아가지고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라. 이게 로지텍 RGB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따로 리모컨을 주는 거 보니까 그냥 연결해서 사용을 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케이블이죠? 충전 케이블인데, 충전 케이블이 좀 이상하네요? 원래 충전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로지텍 제품들은 이거 다 날개 달려 있어요. 키보드도 그렇고, 마우스도 그렇고. 이게 이제 고무로만 된게 있고, 패브릭으로 된게 있는데, 이건 그건 제품마다 다 다르고요. G50이 같은 경우는 이게 날개가 안 달려 있습니다. 나머지 뭐 잡단, 설명서 등등등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꼬비는 그거 있고, 무게추 4g짜리 두 개, 2g짜리 네개 해가지고 16g까지 추가를 할수 있게 돼 있네요. 그리고 대망의 마우스입니다. 옛날에 봤던 거하고 모양이 똑같이 생겨 먹었네요. G50이 같은 경우는 그 앞에 꽂는 곳이 다르게 생겼네요. 이걸 꽂으면 그냥 딱 들어가게 생겼네. 이러면 G50이나 이 케이블이 아니면 다른 케이블은 호환을 하기가 힘들겠네요. 다른 로지텍 마우스 키보드들은 그냥 이거 쓰면 다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G프로 무선은 이런 식으로 돼서 날개가 딱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이 G903도 똑같이 날개가 호환이 됩니다. 근데 G50에는 안 들어가죠? 그럼 이 케이블은 다른 마우스에 들어가냐? G프로에? 들어가네요. G903도 들어갑니다. 근데 조금 잡아주는 게 없다 보니까 좀 뭔가 불안하긴 하죠. 그러니까 G50이 케이블로 다른 마우스에 쓸 수는 없지만, 다른 케이블을 G50에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마우스는 예전에 썼던 그 느낌 그대로, 가 아닌데요. 좀 느낌이 다르네요. 아, 이거 무게가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G50이 유선 무게가 121g인가 그렇고, 이게 7g인가 적었던 걸로 기억해요. 114g이었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썼을 때보다 엄청 가벼운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옛날에 G50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 썼을 때 뭐야, 너무 무거운데? 손목이 좀 아픈데? 그립 자체는 썩 나쁘진 않았는데 너무 무겁다, 그리고 너무 크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달라요. 그리고 이게 벗겨집니다. 여기 이제 무게추를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 들어있는 거 있죠? 요거.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2g짜리밖에 안 들어가고요. 여기 아래를 벗기면 여기에 4g짜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양쪽에. 그러니까 전부 다 추가해서 쓰면 16g을 추가할 수 있는 거고, 무게중심을 좀 바꾸고 싶다, 그렇게 하면 한쪽에만 좀 치중되게 세팅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딱 자석이고요. 언제나 무선 마우스들은 수납이 가능하게 이런 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넣는 거냐? 이건 이렇게 넣는 건가 보네요.
좀 넣는 방식이 특이하네요. G 프로 같은 경우는 보시면 넣는 걸 그냥 쑤셔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야 되는데 방식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자석으로 돼 있네요. 여기 자석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뭔가 근데 예전에 잡았던 거에 비해서 크기가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스펙상으로는 키오로 센서 차용한 G502하고는 완전히 동일했거든요. 무게 7g 작은 거 빼고는. 근데 이 그 그립을 잡은 지 몇 년 돼서 그럴 수 있는데 너무 그립이 다른데? 제가 나중에 G502 옛날 버전이 있죠. 히어로 센서 전 버전을 한번 구해와 볼게요. 그리고 히어로 버전도 한번 구해와 보고. 옛날에 잡았을 때는 비대칭이라서 확실히 딱 잡히는 느낌은 좋았는데 너무 크다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내 손 안에 들어온 느낌? 그리고 좀 작아요. 이쪽 부분 있죠. 손가락 여기 잡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피트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리고 여기 엄청 큰 거 그리고 여기 손 잡아주고 뒤쪽 부분은 스마일. 마우스 버튼 같은 경우는 G502 특징이죠. 마우스 버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제 마우스들이 왼쪽 두 개랑 여기 DPI 바꾸는 버튼 하나 요 세 개 정도 있는데 여기서 두 개 더 추가되고 여기 이제 눌렀을 때 DPI 바뀌게 할 수 있는 버튼 뭐 개인적으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개가 더 추가가 돼 있습니다. 아무튼 무게는 이게 제일 무겁습니다. 스펙상으로는 114g이고요. 대칭 중에서 무거운 거는 903 이게 110g 그리고 703 같은 경우가 95g 비대칭 중에서 이게 무거운 모델인데 이게 상당히 그립감이 좋은 마우스이기 때문에 유선에서 이 마우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무선 언제 나오냐? 다른 애들 다 무선 나오고 있는데 왜 도대체 G502 쉘은 무선을 안 만들어주냐? 근데 이번에 출시가 된 거죠. 제가 이제 대칭형의 좀 가벼운 마우스를 선호해가지고 G프로 무선 이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방송컴이랑 이거 두 개 다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가볍고 대칭을 좋아하는데 이건 비대칭의 무거운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성형이 완전 반대지만 요거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스펙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간 센서는 로지텍에서 자체 개발한 히어로 16K 센서입니다. DPI 16000까지 올라가네. 히어로 16K라고 안 붙어있는 그냥 히어로 센서인데 그건 이거 9버전. 네, 그거는 DPI 몇까지 올라갔더라? 12000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스펙상으로는 16000까지 올라가는데 16000 쓰는 사람을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타 회사랑 비교했을 때 픽사트 PNW3366이라는 센서를 썼었어요. 로지텍 이때까지.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G903 같은 경우도 그 센서가 들어가 있었죠. 최상급 라인업엔 다 이거 들어갔어요. 이 센서. 그게 이제 픽사트의 PNW3360 센서를 로지텍에서 튜닝한 버전이 3366입니다. 이제 타 회사들이 튜닝한 거는 뭐 3361도 있고 3389도 있고 한데 이제 로지텍에서 튜닝한 버전은 3366이고 원 개량 전 버전은 3360입니다. 그러니까 3360에서 그냥 다 파생된 거니까 3360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로지텍에서 3366 그 센서를 전부 다 기용을 하다가 이제 히어로 센서로 싸그리 다 바꾸고 있어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아무래도 타사 제품 쓰는 것보다 자사 제품 쓰는 게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 절감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은 유저로서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그 센서에 비해서 실제 사용했을 때 느낌이 거의 뭐 어느 게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수준의 느낌이면서 배터리 무선으로 사용했을 때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배터리가 거의 두 배 이상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G502 같은 경우가 G 프로하고 동일하게 LED 끄고 사용했을 때 최대 6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LED 켜고 했을 때 48시간인가? 근데 저는 끄고 사용해요. 여튼 6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실사용해봤을 때 배터리는 한 일주일 정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10시간씩 컴퓨터를 해도 6일 동안 배터리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0시간 정도 컴퓨터에 앉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막 2주 정도도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저는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사용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이제 배터리를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여튼 그 정도로 배터리가 오래 가요. 근데 이제 903 쓸 때는 그거 반절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LED가 여기에 세 개가 나오고 여기는 로지텍 G 로고가 박혀있고 나머지 부분은 LED가 없습니다. DPI인 것 같네요. 보시면 바뀌죠? 버튼 클릭할 때마다. 그리고 무한일이 탑재가 돼 있습니다. 요거 무한일 계속 돌아가는 거. 무한일 쓰기 싫으면 이걸 해서 고정시켜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한일이 아니죠. 그리고 틸트휠도 탑재가 돼 있어서 좌우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건 전부 다 G903에 들어갔던 기능하고 동일한 겁니다. 틸트휠 그리고 무한일 그러니까 다 똑같이 탑재가 돼 있던 기능이에요. 그리고 제가 안 좋아하는 거 무한일 탑재돼 있는 마우스들은 이거 흔들면 소리 나요. 이거 무한일을 풀어두면 더 시끄럽고요. 무한일 사용 안 하게 만들어놔도 시끄러워요.
딸깍딸깍 거리는 소리 난다고 했나? 근데 G903보다 이게 확실히 더 조용합니다. 무한일 없는 G프로 무선 같은 경우는 딱히 그런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옛날에 G304는 막 소리 난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무한일 없는 제품이라서 소리가 안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건 이제 불량이었던 걸 기억하고 G603 이것도 탑재 안 돼 있는 거 무한일 약간 소리 나는데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여튼 무한일의 단점은 딸깍딸깍 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거. 근데 뭐 실사했을 때 뭐 딱딱딱 거릴 일은 잘 없으니까 그거는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드릴 거, 로지텍이 옛날에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어요. 마우스 제어하는데 근데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여기 로지텍 G허브라는 이거 사용하는데 저는 갈아탔습니다. 그 전에 그 소프트웨어도 지금 사용해도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 이제 통합이 됐다 보니까 패치되는 것도 이쪽에 조금 더 자주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연결했는데 그냥 배터리 51% 나오네요. 제가 이거 사용하는 거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거 저도 처음 썼을 때 헷갈렸는데 키 할당 같은 거 기본적으로 막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뭐 필요하시면 키보드 키 같은 것도 마우스 키 할당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뭐 매크로도 넣을 수 있고 뭐 프로그램 켤 수도 있고 막 등등 굉장히 많은데 필요하시면 하시고 저는 안 씁니다. 이 마우스 감도 설정. 아, 나 이거 처음 할 때 너무 헷갈렸어요. 이거 마우스 이렇게 감도를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마우스 이 감도 있는 거 어떻게 지우는지 몰라가지고 아씨 마우스 감도 어떻게 지워야지 했는데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거나 이걸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 갖다 내면 버려져요. 근데 저는 DPI를 막 바꾸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딱 하나만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딱 하나로 냅두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고율 설정이 있는데 이거는 125Hz부터 1000Hz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1000Hz가 1ms 그리고 125Hz가 8ms. 옛날 마우스들은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요즘 나오는 마우스들은 전부 다 1ms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안 알려드린 거, 뭔가 공통점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 동그란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제가 파워플레이 로지텍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 거기에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건데 요거를 이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면 그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를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걸 좀 사용해보고 나중에 후기를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몇 달 정도 사용을 했는데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무선은 개쩔어요. 근데 유선이랑 그냥 다를 게 없습니다. 써보세요. 그냥 개쩝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 가격 17만원 정도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격으로 따지면 뭐 G903 히어로 센서 바뀐 거보다는 저렴한데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충전이 가능하면서 라이트 스피드 기술이 들어간 마우스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가격대가 높습니다. 지금 G703 히어로 같은 경우도 가장 저렴한데 12만원이에요 근데 요거 G304 요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라이트 스피드 기술이 들어갔는데 배터리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요거는 한 가격이 5만원 정도 되니까 혹시나 아니 로지텍 무선 기술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아니 게임하는데 무선 마우스 어떻게 쓰냐 거짓말 하지 마. 그 막 툭툭 끊기고 발음 속도도 느리고 그럴 텐데 이거 하나 사서 써보세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이래서 로지텍 무선 마우스 하는구나. 아 LED 컴퓨터에 연결을 하고 LED를 키면 LED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 같은 경우는 장식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